청심 빌리지에도 자연인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. 저는 저 신선봉도 가고요. 요 이제 둘레길 쭉 끝에까지 갔다 오고 그럴 적이 많아요.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더워서 신선봉은 잘 안 가고요. 이 둘레길을 많이 가죠. 최 선생, 아유 우리 혼자 하세요. 저를 좀 부추겨 저를 불러주시지. 아이고 힘드신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거 왜 혼자 하세요? 아이고. 아이고 대단하십니다. 아, 지금 해가 나서 예. 이제 요까지만 하고 그거랑 다 해가요 이제 오늘의 목표 끝. 너무 고생하시네. 아이고. 아 고생 아니에요. 나무나 새나 이런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저새가 뭐예요? 그러면은 그 대답이 항상 바로 나와요. 그래서 너무 막 멋지다고 생각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네, 다녀올게요. 예. 네.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새가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아주 저 새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게끔 아주 둥지도 다 틀었네요. 여기 틀어가지고 새끼가 쳐나갔습니다. 아 이것은 제절로 난 참인데 저기 이거를 제가 심은 것이 아니고 여기 제절로 난 개똥참입니다. 근데 이게 나가지고 이 참이가 열렸습니다. 아, 이 꽃이 아주 코스모스가 이쁩니다. 엄청. 우리 청심 빌리지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훌륭합니다. 이 잔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아주 좋습니다. 아유. 여기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이야, 이쁘다. 어휴. 정말 이쁩니다, 아주. 율무를 잘 키워놓으셨네, 아주. 아유, 훌륭하네. 이야. 걸음을 잘해가지고요. 아주 율무가 그냥 실하게 자랐습니다. 이거는 메밀. 아, 이거 메밀 참 좋은 건데. 꽃 피면 굉장히 이쁜데, 하얗고. 아주 코스모스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. 아유, 여기 소나무 숲이 너무 좋지요. 아주 그냥 뭐 그냥 그야말로 참 많은 넓은 데다가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훌륭합니다. 길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또 저것도 다 깔아 놓으시고 해서 아주 그냥 진짜 좋습니다. 이것은 제가 이제 고구마를 5월 초에 이거 심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자랐는데 아주 처음에는 이 중에서 제일 아주 볼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혀가지고 고구마가 완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딴 분들도 다 잘 됐지만은 고추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호박도 저렇게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주 호박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점심 때 어르신들 고추 잡수시게 하려고 고추를 좀 따고 있습니다. 된장 찍어서 먹으면 아주 입맛이 돌겠어요. 예, 아주 된장 찍어 먹으면 입맛이 싹 돌고 좋지요. 예, 엄청 좋은 겁니다. 이거 비타민C도 많고 아주 여름철에 건강식품으로 아주 으뜸입니다. 아, 이것은, 제가 이것을 오이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김경수 그 어르신이 이 오이를 심었는데 아주 지금 잘 올라가서 이렇게 오이가 달리고 이렇게 잘 여물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저 밭에서 지금 방금 딴 건데 참 맛있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아이고, 이런 맛은 처음 느껴봅니다. 신선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구지뽕이라는 나무가 여기 쭉 가로수 시기로 다 심었는데요. 아주 이게 참 좋습니다. 이게 가을에 약용으로 쓰는데 참 이게 사람한테 참 좋은 건데 이런 걸 다 여기 청심에서 심어 놓으시고 참 아주 훌륭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
힘들어서 올라올 때 여기 딱 중앙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. 아주 여기 진짜 살기 좋은 그 청신 빌리지입니다. 아주 제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. 아그베라는 건데요. 이걸로 술을 담으면 모든 와인보다도 이게 훨씬 월등하게 좋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에 이제 배율 씨하고 이걸 따가지고 술을 담으려고 지금 술을 사다 놨어요. 이거 한 나무만 여기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크면은 술 담으면 그 와인보다 훨씬, 어느 와인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좋다고 합니다. 여기는 저 청신빌리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아주 상쾌하게 잘 다니실 수 있게끔 해서 아주 그냥 반들도 기분이 이제 썩 좋을 겁니다. 풀도 베고 그러고 저기 서로 다니기 좋게끔 만들고 있습니다. 건강도 좋지만 좀 힘들지진 않으세요? 네, 힘들진 않아요. 네. 역시 이렇게 운동처럼 네. 주변을 정리하고 네, 네. 남들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르신은 그냥 네. 취미로 하는 거죠. 예. 네. 그 봄에 그 5월 달인가 그때 여기에 원장님하고 왔었는데 꽃이 완전 만발이게 폈었어요. 여기. 뭐 붓꽃인가요? 아니, 붓꽃이요. 예. 저것이 다 붓꽃이에요. 오! 이파리 크고 어마어마하게 펴가지고 원장님하고 왔는데 아주 감탄을 했었더라고요. 예, 여기가 아주 붓꽃 서식지네요. 네, 엄청 많아요. 여기가 온통 피면은 아주 그 장관이 건강해요. 구석구석 꽃이 어디에 있고 네. 나무가 어디에 있고 네. 또 약초가 어디에 있고 네. 이런 걸 다 파악하셨겠어요? 네, 여기 저 시나물도 이쪽에 많아요. 봄에 많이 뜯어가지고 여자분들 나눠주고 보라색 저거는 도라지예요, 도라지. 도라지 꽃이네요. 네. 고라니가 지금 가장 행복할 때겠네요. 예. 온 대지가 풀로 가득해가지고. 그렇죠. 그리고 요즘에 저기 새끼들을 기를 때 거야 아마. 단가치. 단가치다. 예. 파란. 네, 쓴바귀 종류예요. 쓴바귀 종류. 예. 이렇게 하얗게 물이 나오는 게 예. 몸에 좋다고. 이거 쌈싸움 꿀이죠. 예. 이 짙은 나물이 생겼는데 여기 그 항암 효과에도 효과가 있다고 모든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봄에 한 4월 초에 이게 따가지고 나물 붙이면 계절의 열매를 즐기고 계시는 이상철 어르신께 배울 것이 많이 있군요. 자연에 둘러싸인 청신빌리지는 약초의 보물상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상철 어르신의 활약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하고 여기 저 주변도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.